새로운 출발. 자,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가?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여러분, 타임 잡지 표지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1월, January, 1월 18일,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학적 사실인데 이 타임 잡지는 사실은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방면이지. 이 타임 잡지에서 와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약 273가지의 각각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세포, 폐세포, 뭐 콩팥세포, 뭐 위장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들. 사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세포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포가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증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면역세포가 변질이 돼. 예.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자, 조금 이따 T세포,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성질을 띠게 돼버려. 그래서 이 T세포가 어디로 가? 모근. 모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머리털을, 몸에 털이 많잖아요. 털의 그 뿌리가 모근이에요. 그 털을, 머리털을 생산해내주는 그 모근세포라는 세포를 우리들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모근세포를 공격을 해. 그러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세포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빠지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변질된 거예요. T세포가 변질된 거. 자, 간암이다. 그러면 나의 정상적인 간세포, 건강했던 간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그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 아는 거, 그 세포의 변질의 이유를 우리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병은 여러 종류의 병이 있는데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는 줄 몰랐어요. 세포가 변하는데 왜 세포가 변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이다 또는 폐암이다. 왜 나의 폐세포, 간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됐는지 그걸 설명을 못했어.
설명을 못하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지. 왜? 그런 모든 질병들이 다 뭐가 변질된 거다? 세포가 변질된 건데 세포가 왜 변질되는 줄을 모르면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무엇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원인을 모르고 그냥 암 덩어리가 있으니까 암 덩어리만 떼내자. 그러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방사선으로 또는 항암제로 줘서 암세포를 죽이자. 원인은 몰라. 그러면 아, 치료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생겨, 안 생겨? 네.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할 줄을 몰랐습니다. 현대의학이. 네. 왜?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몸을 구성하는 273가지의 그 수많은 모든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 유전자라는 겁니다. 여기 유전자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시하는데, 지인이라기도 하고, DNA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이 됐다.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네,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해야지.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세포의 변질인데, 세포가 변질되려면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 여러분, 이 병이 왜 생기느냐라는 원인을 모르면 뭐만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원인 치료는 안 되고, 무슨 치료? 자, 병이 생기면,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증세는 뭐예요? 덩어리가 만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증세가 나타나. 그럼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게 수술할 수 있냐, 없냐, 결정하고, 그래서 수술이 되면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도 쬘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자, 그럼 원인 치료는 뭐예요? 원인 치료는. 원인 치료는, 여러분, 그런 병이 생긴 원인은 뭐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변질된 건데,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한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왜 변했는가? 이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의 질병에 대하여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은 의사라면 다 압니다. 뭐를 알아요, 의사들이?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 턱은 다 이제 인정을 해요. 이렇게 크게 이런 보도가 돼서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제 모든 의사들은 이거를 인정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변했는데? 유전자가.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변했는데? 네. 유전자가 왜 변했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은 드디어 어떻게 하다가 유전자가 변했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앓고 계시는 모든 질병들의 뭐예요? 근본 원인이에요. 여러분, 자, 원형 탈모증이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제 암세포고, 이 암세포가 이렇게 탁 생기면,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그런데 암 환자가 아닌 저 몸에서도 암세포는 옛날부터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왜암 환자가 아닐까?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 동글동글한 하얀 세포들이 바로 우리가 T세포라는 세포입니다. T세포. 자, T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알고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몸 여기저기에 막 터져 있던 T세포들이 지금 암세포를 찾아갔어.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나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간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이거 혹시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할줄 안다 그럼 손 들면 정신병원 갑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암세포만 생겼다. 그러면 T세포들이 그 암세포 생긴 그 위치로 이동을 쫙 해갑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암 환자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잘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게 왜안 되느냐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그건 증세 치료밖에 안 돼. 어쩌다가 나는 내 T세포들이 더 이상 암세포를 못 죽여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쌓이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세 치료만 할게 아니라, 유전자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딱 되면,
즉시 T세포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 그 다음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 동글동글 하던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요. 길쭉 넓적해져요. 이런 T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 했던 때는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다. 비활성화 상태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아주 가까이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T세포들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활성화가 돼요. 이게 왜 활성화가 됐냐 하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 속에 이렇게 생긴 유전자들이 있어.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꺼져 있다, 그럽니다. 혹은 비활성화 상태다. 이럴 때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꺼진 상태에서 암세포에 아주 접근을 하면 그 순간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이 색깔마다 다른 유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아주 최근접하면, 아주 가까이 가면,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켜져요. 이제 쫙 켜지니까 T세포가 어떻게 될까? 네. 활성화되죠. 이렇게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높적해졌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 쫙! 그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만드는 유전자라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자연 항암 물질이라 부르면 됩니다. 이 물질이 탁, 이 유전자 켜지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생산하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자, 본래 이렇게 둥글스름하던 큰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이제 이 유전자가 꺼져요. 꺼지면서 T세포는 원상태로 동글, 아주 작은 동글동글한 T세포로 돌아가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잘 일어나고 있으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어떻게 T세포가 달려와서 죽여주니까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답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 T세포가 어떻게? 네. T세포가 몰려오지도 않았고, 몰려와도 어떻게? 네. 이 유전자가 안 켜졌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게 안 켜지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켜져. 아, 그러면, 암세포 못 죽이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요것이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모르고, 수술도 받고, 그렇죠. 방사선도 쬐고, 병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유전자가 안 켜졌는지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원인인데. 그러니까 치료 잘 됐대. 이제 암세포 없대. 감사합니다, 선장님. 해봐야 어떻게 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네. 그런데 내 T세포는 아직도 뭐예요? 이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새로 생기는 암세포를 못 죽이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한 6개월 조금 더 지나면 아이고, 재발입니다. 그럼 또 치료하자는 거예요. 뭐는 해결이 안 되고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대로 계속, 어떤 분들은 뭐, 3차, 4차, 5차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 죽이는 항암 치료, 방사선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되게? 저 T세포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몸이 점점 망가져 안 망가져요? 망가져. 암세포를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죽여가지고 암은 낫게 되어 있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낫는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원인이 뭔데? 이 T세포에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 않고 꺼져버렸다. 그러면 이거를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지, 어떻게 하면 꺼지는지, 이거를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암 치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을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왜 뉴스타트에서 이상구 박사는 지금 이거를 의사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그렇죠? 이 문제예요. 지금 유전자가 맨날 잘 켜지던 유전자가 왜 안 켜지는가? 어떻게 하면 또 켜지게 되는가?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모른다고 그러냐?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원형 탈모증은 어떻게 생기냐? 또는 알레르기성 질병은 어떻게 생기냐? 이건 뭐냐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이런 암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이런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꺼져서 그래요. 이 T세포들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무슨 다른 어떤 뭐 결핵균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혹은 곰팡이나 이런 암세포들을 죽이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T세포들의 이 잘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 암세포도 이제 잘 못 죽이게 됐고, 뭐 코로나다, 뭐 독감이다, 어머 맨날 쉽게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뭐가 약하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도 그렇고 알레르기성 질병도 이 면역력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제가 알레르기 의사로서 미국서 이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식 환자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식이 안 걸렸는데 전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미국 가서 그렇게 전식이 걸렸을까? 그때 미국 가서 제가 이제 의사 개업이 아주 잘 됐어요. 병원에 막 환자들이 미국 사는 환자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막 돈 벌어야 안 벌어요. 돈 막 벌고 막 벤츠를 두 대씩이나 사고 막 이러니까 와 돈 버니까 이제 뭐 뭐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동안 못 마셨던 양주, 네, 술 마시고 막 고기가 막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1970년도에 미국 갔으니까 1970년도에도요 한국에서는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미국 가니까 고기에다가 우유에다가 뭐 햄버거에다가 막 풍년이야. 이제 잘 먹는다고 술 먹으면 이 T세포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육식 막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T세포들이 약해져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T세포들이 약해지니까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저항력이 약해지면 내 몸이 그 환자의 몸이 아주 과민성 체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무슨 먼지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오면 먼지가 또 많고 그러면 내 몸이 바짝 긴장을 해요. 와, 그 먼지 속에 뭔가 나쁜 게 섞여서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하면 어떨까요? 강하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일단 들어오면 우리 T세포들이 처리해버려. 죽어버려. 그러면 내 저항력이 강해. 면역력이 강하면 과민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난리가 나죠. 예. 네.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이 나고 막 재채기 나고 눈물이 나오고 막 눈도 막 가렵고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그냥 피부도 예민해져가지고 두드러기가 막 잘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아, 그게 너무 잘 먹는다고 막 술도 막 제가 술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한국서 못 먹던 막 그 비싼 양주들 막 마음대로 막 마시고 막 이랬더니 T세포가 완전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지 천식에 걸렸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약해진 T세포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 약해진 T세포를 강화시키려면, 나의 그 뭐예요? 미국 가서 술 너무 많이 먹고, 막 고기도 육식 많이 하고, 이런 뭐예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그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졌으니까. 제가, 알레르기 의사지만 전식에 걸렸다. 그러면 약으로 그 전식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좋아져야 돼?
면역력이 좋아져야 돼. T세포가 활동을 잘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천식 환자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임신 중에 뭐예요? 햄버거 먹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그, 장크푸드, 예? 그, 막, 햄버거 같은 거 막, 예? 인스턴트. 예. 근데 이런 거 먹으면, 특히 그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이 T세포가 약해져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도 벌써 면역력이 약해. 그래서 태어나면, 뭐, 아토피에다가, 뭐, 천식에다가, 그러니까 많이 걸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대학병원에서 애들 아토피 걸렸다는 거 못 봤어. 제가 미국 가고 난 뒤에 한국에 막 아토피가 막 전식이 막 유행한대요. 그러다, 그 이상하네. 그러다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뉴스타트 하자. 해서 생활 습관을 싹 바꾸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지니까 전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어떤 약을 써도 약 때문에 전식 증세만 완화가 될 뿐이지 나중에 약을 계속 쓰면 그 약 때문에 약 부작용도 있고 그 약을 가지고는 전식이 날 수가 없어. 전식이 나려면 전식의 근본적 원인이 뭐가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T세포,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만 강화시켜주면 전식은 깨끗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전식이나 그런 알레르기성 질병이나 또 뭐예요? 암도 근본적으로 뭐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구나? 면역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야 면역 그 근본적 원인 치료를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원인이 예.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이 원인을 제거하는 예. 이제 왜 나의 유전자가 꺼져 버려 가지고 다시 켜지지 못해서 내 면역력이 내 이렇게 약해졌어. 옛날에는 내가 매일매일 내 몸 속에서 생기던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이면서 살았어. 그런데 지난 3년, 4년, 5년 전부터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 유전자가 잘 켜지던 유전자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꺼져가다가 이제는 안 켜지는 유전자.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까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제 문제는 왜 어떻게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기관지 천식이 깨끗하게 낫고 나니까 자, 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유전자가 그 생활 습관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하여 이 유전자가 작동을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꺼지기도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되겠구나. 그러면 암 환자들도, 천식 환자들도,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형 탈모증도 뭐냐면 이 T세포들의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T세포들은 자기 세포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형 탈모증은 뭐예요? 자기의 먹은 세포를 공격해서 그 먹은 세포를 죽이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거죠. 옛날에는 안 죽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 T세포가 이상해졌어. 예. 네. 그래서 내가, 나의 T세포가 나의 세포를 죽여서 발생하는,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원형 탈모증 뿐만 아니라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나의 변질된 T세포가 내 몸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어느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 그래.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T세포예요.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래는 내 T세포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나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간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이 되고, 그래서 이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원형 탈모증이 되는 거예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이던 내 T세포가 왜 그렇게 변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T세포가, T세포의 성질이 변해버렸어? 그렇다면 내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은 내 T세포 안에 있는 뭐예요? 유전자. 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3년 전에는 원형 탈모증이 없었다니까? 왜? 내 T세포가 내 먹은 세포를 공격 안 했어. 그때는 내 T세포가 자가 면역성을 띄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3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다 그렇게 되냐?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야 여러분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원인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원인을 내 생활 속에서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이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어야 돼요. 뉴스타트를 여러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 운동, 체조.
거를 꼭 따라하세요. 그 왜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의학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중요해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아주 아침에 상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유전자들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는 아직도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무슨 치료만 해? 네, 증세 치료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꺼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유전자가 조절이 되면서 올바른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제가 아주 고심해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 유전자.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타임 잡지에 보면 유전자가 변한다. 크게 흰 글씨로 대체 말이 뭐냐고 하면 자 why는 뭐예요? 딱 쉬운 말인데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왜 뭐 때문에 your는 뭐예요? 당신의 왜 당신의 DNA 유전자가 이렇게 isn't 이건 아니냐 이 말인데 is not 이거를 줄여서 쓴 거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왜 아니냐 뭐가 아니냐 당신의 your 당신의 뭐가 아니냐 destiny가 아니냐 destiny라는 단어의 뜻은 운명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느냐? 왜 않느냐? 이때까지는 우리 의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 나면 그 나쁜 유전자대로 그런 나쁜 병에 걸릴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뭐예요? 그거는 타고 났을지라도 그 병에 안 걸릴 수 있고 또 유전자는 뭐예요? 그 나쁜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가 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뭐하니까? 변하니까. 박수. 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 돼요? 자, 암세포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암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변질된 비정상적 유전자가 이제는 변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얘기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cancer는 암입니다. reversion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옛날 건강했던 그 당시로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지난번에 우리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났죠. 우리 카이스트 그에서 지금 이거를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리 항암제로 수술로 암이 낫지를 뭐예요? 아느니까 이제는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암세포가 유전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실에서 증명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암 환자에게 암 환자의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왜요?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도 한때는 어떤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어.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주인이 내 몸 안에 있는 내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면, 그건 사실 누구 책임이에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원인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남에게 원인이 있으면 못 고쳐.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탁탁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왜 여러분의 암이 치유될 수 있는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착착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야 그렇구나 하면서 치유된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참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복 이야기 쭉 보면 아주 많아요. 자, 우리 홈페이지 보면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 해왔어요. 박사님, 저는 8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뉴스타트를 해서 완전히 나서 지금 8년 후에 아주 건강하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가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됐어. 근데 그 유전자가, 여러분, 부모들은 루게릭 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근데 루게릭 유전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루게릭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이 돼요. 그러면 그 조카의 자녀들도 루게릭 병에 걸릴 수 있어. 자, 여러분이 유방암이라면, 유방암이 있을 때 임신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그 임신된 딸의 유전자가 어떻게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딸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딸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어. 그러나 놀랍게도 친정 엄마는 유전자가 정상이야. 그러면 내가 유방암에 걸린 건 엄마 책임이 아니지. 내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임신이 됐다. 그럼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딸이 내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밝혀졌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 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줄을 지금 설명을 못 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셨는데, 제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버리면 여러분도 오신 거 허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유전자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아주 깊이 연구해서,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 유전자 작동 원리가 이게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 이게 다 만들어서 써보니까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야! 면역 항암제, 우와! 이랬는데, 다 허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암세포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데, 이런 항암 치료가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 네, 모든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얼마나 심해요. 항암 치료 자체도, 여러분, 항암 치료 하면, 병원에 가면, 항암 치료 하려고 병원 가면, 항암 치료 받기 전에, 항암 치료 하는 동안에 계속 뭐 빼요? 피 뽑죠. 왜 뽑아요? 백혈구 수치. 왜? 왜 백혈구 수치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요? 항암제들이, 백혈구를 파괴하니까 그래요. 백혈구가 뭐 하는 세포인데? 면역 세포인데. 그러니까 내 백혈구, 면역 세포를 파괴해서 면역력을 약화시켜 가면서 암세포 죽여 본들,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암이 치유되는데, 면역력을 약화시켜 가면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답답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꺼졌던 전기가 다시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는 뭐예요? 에너지지. 모든 게 꺼진 상태에 있다가 켜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나 이런 전기 제품은 그 에너지가 전기라는 에너지야. 그런데 우리 유전자도 이게 켜지려면 이 유전자가 이 다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세포들이 작동을 못해. 그럼 작동 못하는 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죽은 거지. 아,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싹 나가버리면 여러분의 핸드폰,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다 뭐예요? 다 사용되고 방전되버리면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려. 아무리 해도 작동 안 돼. 그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를 흔히 뭐라고 불러요? 전기라고 부르진 않죠. 무슨 기? 생기. 그렇죠. 자, 생기가 들어오면 꺼진 유전자가 짱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런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게? 어떻게 해서든 생기가 넘치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 건강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생기 또는 막 흔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기라고 그럽니다. 기. 그러면 생기 또는 이 기가 못 들어오고 기가 딱 막히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 많이 막혀봤잖아. 기가 막혀? 죽겠네. 그렇죠? 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한데? 기가 필요해. 그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가 꽉 막히면 죽겠어. 생기가 진짜로 꽉 막혀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잠깐 죽는다니까? 모든 세포들이 올 스탑! 하면 어떻게 돼? 기절. 기절했는데 생기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 죽어요. 우리는 생기로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 돼. 지금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곧 얼마 안 있으면 인정할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할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계로는 측정이 안 돼. 생기 측정 기계는 뭘까? 유전자 자체입니다. 유전자는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완전히 꺼져버리고 생기가 들어오면 탁 활동해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생기가 넘쳐서 생동감이 있는 뭐예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 사람 기분을 아주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물질, 이상구 박사의 뭐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엔돌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박수가 쳐지고, 이런 기분은 엔돌핀이 생산이 됐기 때문이야. 그럼 엔돌핀은 어느 세포가 생산한다? 뇌세포가. 뇌세포 속에 이런 노란색 유전자, 이게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착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돼. 그럼 기분이 좋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 기분이 좋아지는지, 기뻐지는지, 박수를 치고 싶도록 기뻐지는지, 어떤 경우. 그래서 기, 우리가 생기, 기. 자, 이 기. 여러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기. 예? 힘이죠, 힘. 그래서 우리가 기가 푹 죽어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힘내. 근데 힘을, 옆에 자꾸 힘내. 그래 봐요.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어떻게 상대방을 힘나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야, 그러면, 자, 내 마음이 기뻐져. 기뻐지려면, 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엔도르핀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다가 어떻게 돼야 돼? 생기를 봐서 착 켜줘야 돼. 자,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힘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힘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이 뭘 알았어요?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병이 없어. 그렇죠? 아,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나쁜 유전자들도 다시 뭐예요? 옛날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 나도 날 수가 있구나! 알았다! 박수 나와야 안 나와요? 엔돌핀 생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는 어떻게 받는다? 알아야. 알면 받게 된다. 그러면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게? 알아서 안 될 것을 알면 아는 것이 병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거 알아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뭐를 알아야 돼? 오늘 저녁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진실을 알아야 돼.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자, 이거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는 타임 잡지에서,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다고 막 표지에다가 때린 거예요. 이 사실은 온 현대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의사들 정신이 번쩍. 근데 이제 문제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질병에, 이제 한방 의사들은 옛날에 유전자 뭔지 몰랐어. 모르고 뭐 얘기만 했어? 기 얘기만 했어. 그래서 기에 소통이 잘 안 되면 병이 난다. 근데 이제 유전자라니까 기에 소통이 안 되면 기에 공급이 안 되면 뭐 유전자 꺼지는 거야. 그거를 한방 의사들은 아직도 유전자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유전자는 아는데 뭐를 몰라? 기를 몰라. 기 같은 거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한방, 양방이 어떻게? 예, 융합이 돼야 돼. 이런 걸 융합의학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알면 힘이 돼? 진실. 그렇죠. 진실. 네. 야, 그렇게 돼 있구나. 맞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유전자가, 자,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지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져? 동시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쳤을 때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도 켜져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제 켜져서 갑자기 여러분 이제 박수를 치니까 유전자가 탁 켜져가지고, 응?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박수 치기 전보다 뭐예요? 생산하겠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이게 뭐야? 이러면 내가 못 사는데. 그래서 암세포들의 활동이 일단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 넘치게 살아보자.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암도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훨씬 더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제 말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돼요. 한번 적극적으로. 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생기 곧 힘은 무엇 속에 있어요? 진실 속에 있어. 이 진실이 있는데. 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지.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도 비정상으로 변질돼서 내 몸에 없던 암이 생겼다며.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내 암은 날 수도 있고, 이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안 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치시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아주, 제가 이 말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집에 간대요. 뭐, 자기는 박수 치기 싫은데. 분위기를 가만 보니까, 치기 싫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니까 자기는 집에 간대. 와, 그렇게까지 치기 싫을까? 와, 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일을 지금 4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면, 저도 박수 치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예.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확 바꿨어요, 태도를. 왜냐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조수미 정도 돼야, 노래 정말 잘하네. 하지. 예. 네.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예. 네. 이제, 그러고 박수를 안 쳤는데, 제가 뉴 스타트라고, 제가 천식 뭐 이런 거, 이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놔자. 생기를 받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정말 박수를 아끼지 말자. 아낌없이. 왜? 이 박수를 치면 첫째 나를 위해서 좋고 둘째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좋아. 그러니까 너 좋고 뭐예요? 나 좋고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 음악회 갔다. 그 예술의 전당에 조수미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꼭대기, 네, 무대에서 보면, 조수미가 조그맣게 보여. 근데 그 뒤에서 둘째 줄, 맨 뒤에서, 까마득하게 보이지. 에이, 자리도 저기 형편없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유전자 뭐 꺼져버려. 그래서, 오케이. 자, 마음을 고쳐먹고. 자, 내가 지금 이 예술을 전당 꽉 찼는데, 내가 조수미가 무대에 탁 나타나는 순간에 맨 첫 번째 박수 소리는 내 거가 돼야 돼. 그 결심. 그리고 조수미 노래 다 부르고, 어떻게? 이제 끝나서 착 들어갈 때, 맨 마지막 박수 소리도 이상구 박수예요. 그래서 제가 천식 다 놔버리고, 네. 완전히,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 그게 이제는, 그럼 제가, 이제, 3월이죠? 이제 딱 두 달만 있으면, 80. 예, 80. 근데 막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예. 아, 참,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예. 배낭, 예?
배낭에 돌려 가지고 아주 역시 힘내자. 이 생기가 넘치도록 살자. 그래서 제 몸에 있던 15가지 모든 천식으로부터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무좀에다가 막 치질에다가 막 이런 15가지 병이 싹 없어졌어요. 선택이야. 나는 생기 넘치게 살 거야. 다시 해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나면 내가 진짜 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에이 치자라는 선택을 하고 쳐버리면 엔돌핀이 나온다고요. 네. 이런 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돼. 네. 노력을 하면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 진실 속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모를 때는 힘 안 나.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러네, 정말. 나도 날 수 있네? 이렇게 될 때, 그것을 알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그 생기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게 되는 거죠. 박수!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생기를 받아요? 뭐를? 예. 네. 뭐를 알면 받냐? 예. 네.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네. 너무너무 고맙다. 는 언제 느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베풀었다는 것을 아는 거. 알 때. 선을 베풀어. 네. 그래서 선을 알았다. 이분이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러면 그 선 속에 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를 알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제 좀 있으면 매화꽃이 필 거예요. 예? 좀 있으면 개나리도 피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생강꽃이 있어. 노란 게. 예? 생강 냄새가 향기가 쫙 나고, 그 향기, 향기 좋다. 엔돌핀 켜져. 켜지죠. 이 진선미. 자, 이게 우리 로고입니다. 뉴 스타트. 요거 뭐예요, 요거? 유전자예요. 진선미. 하면 유전자 팍 켜져.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었던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도 다 켜져요. 자, 이거는
이러한 생기라는 에너지는 왜 현대 의학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측정. 생기의 측정 기계는 뭐요? 우리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왜?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진, 선, 미를 알면 생기가 넘쳐 안 넘쳐? 와! 박수가 나오고, 그렇죠? 측정 하나마나. 당연한,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생기가 존재하지 않은 거라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지고. 그러면 유전자 안 켜지면 엔돌핀 생산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박수 나와 안 나와? 그럼 생기가 존재하니까 박수가 나오고 유전자가 켜지고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유전자의 뭐예요? 비활성화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나의 우울증, 나의 자가면역성 질병, 나의 알레르기성 질병, 내 고지혈증 뭐 이런 것도 다 유전자의 문제거든. 그 유전자가 다 다시 켜져서 올바로 작동이 시작되면 모든 질병은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 누가 소리 제일 크게 냈어요? 저 즐거워. 우리 차숙자 씨. 예. 네. 부산서 어저께 아들하고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 맡기고 갔어. 근데 제가 보니까 소리도 낼 줄 알고 박수도 잘 치고 희망이 정말 있네요. 보니까 아시겠죠? 네.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진선미가 진짜 진선미 속에 이런 생기가 있는 거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진선미가 있으면 생기가 있다는 것은 이제 됐죠.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한번 또 증명을 해 봅시다. 진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아, 내가 그 자식이 사기쳤구나. 내가 그 거짓에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다 막혀요. 억장이 무너지. 유전자 팍 꺼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따라 나와? 기가 막혀 죽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에 있는 기는 나에게 생기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 내가 속았구나.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완전히 가짜구나. 기가 막히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분명해. 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해. 너무너무나 악해. 이게 이 자식 이런 놈인 줄 몰랐어. 뿅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기가 막혀야 막해. 억장이 무너지. 기가 막히면 다음 날 아침에 밥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없죠. 딱 밥 못 먹죠. 왜?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장세포 안에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면 먹어봐야 뭐예요? 소화 안 돼. 그럼 뭐 밥맛 딱 떨어져요. 이 기가 유전자와 철저히 교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좋아! 나는 생기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그 결심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유전자는 빨리, 금방 회복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자, New Science. 요 부분만 읽고.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뭐? choice.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얼마만큼 이 유전자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기를 받겠다는 선택 또는 뭐예요? 나 뭐 생기 취미 없어.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는 똑같다는 사. 유전자는 똑같은데 생기를 선택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져 버린다. 유전자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 버렸냐 하면 얘들 지금 7살인데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독한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얘들 못 돌봐줬어. 아침도 굶기도 하고. 그때부터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엔도르핀이 안 나와. 얘는 씩씩해. 엔도르핀 잘 나와. 왜 그렇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얘는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 그럼 우울증뿐만 아니라 얘는 몸이 약해져 가고 있어. 왜? 우울증이면 생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왜? 잠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잠을 잘 들게 해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돼야 돼. 네. 얘는 그게 생산이 안 돼, 지금. 유전자 많이 꺼졌어. 왜?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꾀병쟁인 것 같아. 진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꾀병을 앓았다. 라고 어떻게 생각했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 부정적으로. 얘는 우리 엄마가 아팠으니까 그렇지. 왜 너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 너는 몰라. 우리 엄마는 우리 별로 안 사랑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 동일한 엄마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옷도 입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뭐만 달라요? 생각의 문제야.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면,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은, 자, 지금, 암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은 암으로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는 앞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노래할 때도 씩씩하게 노래하고 정말 신나게 이번 뉴 스타트 세미나를 이때까지 내 일생 동안 살아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 거야 라는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